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 3 에너지 좀비의 습격 그 첫 번째 이야기. 어떠냐? 슈퍼 수국카의 위력이 이제 내 놈이 숨을 곳은 없다. 가다라 라파워. 어? 아 뭐야? 한창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정전인가? 어? 뭐하는 사람들이지? 뭐야 저게? 늦은 밤 전국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.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. 늦은 밤 갑자기 정전이 돼서 창밖을 바라봤어요.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밖에 있던 정체불명의 무리가 인근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. 곧 다른 건물에서 불이 났고요.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라. 수상하지? 뭔가 냄새가 나는데? 확실히 평범한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 같군. 솔라맨, 실마리가 될 만한 건 못 찾았나? 박사님,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. 에너지 시스템 위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 CCTV 복구는 끝났나요? 분석팀에서 답이 늦는군. 곧 연락이 오겠지. 단서가 될 만한 건 찾았나? 아참, 보내드리는 걸 깜빡했다. 잠시만요. 어디 보자. 딱히 특별한 건 안 보이는데. 왜 그러시죠? 보내준 단서에서 석탄 성분이 검출되었어. 이상한 일이군. 이 마을은 석탄 발전을 하는 곳이 아닌데. 나 마침 CCTV 복구도 마무리된 모양이군. 이 자들이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군. 이 사람들은 아주 대피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사악한 짓을? 박사님, 무슨 일이시죠?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네. 지금 즉시 에너지 본부 돌아오게.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.